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해주세요. 저는 사업을 크게 했었어요. 사업을 크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힘들면 힘든 대로 이렇게 살다가 결혼이라는 걸 해서 우리 큰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일을 하고 있다가 정신이 나갔어요. 제가 쓰러지는 걸딱 양손을 잡았는데 아무리 힘이 센그 삼촌들이 제 손을 필 수가 없어서 세 분이 저를 데리고 그냥 손을 못 피니까 그대로 택시 뒷좌석에 세 사람이 앉을 수가 있잖아요. 그대로 앉아서 병원에를 갔어요. 병원에를 가서 안정제를 놓으니까 이 손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 제가 2시간 만에 정신이 깨어나기는 했는데,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정신만 깨어났지 제 인생에 기억이 없어요. 제가 갇혔어요. 요광이라는 걸 방에다 넣어주고, 밥도 안 먹고, 물도 안 먹고, 일주일을 그러다가, 제가 갑자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당시 제가 제정신이 들어왔어요. 제가 그래가지고 문이 잠겼길래 언니 그러고 문을 두들겼더니 우리 언니가 놀래서 이제 문을 끌어준 거죠.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수제비 좀 끓여줘 그랬더니 제정신으로 돌아왔나 봐요. 그래서 우리 언니가 괜찮은 거냐고. 그래서 내가 언제 아팠어? 언니 나 수제비 먹고 싶어. 그러더니 언니가 수제비 끓일 동안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벽에 기대서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. 제 눈에만 보이나 봐요. 그래서 조카들도 있고 막 있는데 별 잡으라고. 뭐 하니? 별 잡아 빨리 막 이제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신의 길이라는 게 정말로 있는지 싶어서 전국에 난다 긴다는 분들한테 다가본 것 같아요. 대구고 뭐 전라도고 온데 가서 굿도 많이 하고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. 이 신의 길을 안 가려고. 내 아이와 내 남편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가지고.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 식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무당이 됐다라는 건너 이해할 진짜 상상도 못 하는 일이 어떻게 말을 해. 그래서 죽기 살기로 별짓을 다해 봤는데 결론은 안 되더라고요. 결론은 내 스스로 말문이 터져서 이렇게 신의 길을 걷게 됐어요. 오히려 그렇게 난리 지기지 말고 그냥 일찌감치 주어진 대로 살 걸. 응. 가려면 갈 걸. 그렇게 죽기 살기로 세상에 말이 50군데를 넘게 가고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강남에 아파트 한채살 정도로 굿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.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고, 수능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어머니들, 궁합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, 신병으로 요즘은 이렇게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. 조상님들, 잘 모르시겠지만, 조상님들 때문에 뭐 산을 이장한다든가, 뭐 산소를 뭐 화장한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, 지금도 저희한테 다니고 계시지만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들어온 걸 제가 일주일 만에 해결했어요. 일을 해서 해결했어요. 그야말로 그 없는 사람을 굿을 시켰어요.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잖아요. 빨간 딱지를 붙이면 그게 안 되고 합의를 잘 봐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굉장히 번창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. 너무너무너무 절실했어요. 돈도 너무 없었고 따님 분이 이제 어떻게 저를 수소문해서 멀리서 오셨어요. 지방에서 정말 제가 차비를 줘서 보내야 될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. 근데 그 사장님이 너무 현명하셨던 게 선생님 일단 저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제가 가진 돈은 이게 전부예요. 이 장보는 비용도 안 돼요. 선생님 제가 갔겠습니다. 근데 정말 약속을 너무 잘 지켰어요. 일주일 만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. 사장님한테 차압도로 이렇게 오고 붙였던 그분들이
막 그렇게 죽어도 안 된다고 빨간 딱지가 다 붙여놓고 마음을 돌리시게 만들어서 뛰고 잘 되게끔 해서 지금은 사업이 너무너무 번창하셔서 지금 잘 살고 계세요. 어떤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나는 어떤 부분에만 자신이 있어. 이런 선생님은 없어요. 왜 신이라는 건 12신명이라는 분이 다 들어와 계시고 우리 동자 선녀 애기씨들까지 다와 계시는데 우리 뭐 제가 모시는 신령님은 사업만 잘 되게 해요. 남녀 합의만 잘 시켜. 이런 신령님은 없어요.